할렐루야. 영광의 나라 지향해요.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제는 종료주일로 한국교회 전세계가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마지막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치유하여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겨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큰 능력 기도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일마다 밤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을 통하여 모든 병든 영역이 치유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을 세우시고 사용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몇 절부터요?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지금 눈이 잘 안 보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아랫병원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 장로님이 기타를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고 하여튼 영은 아신 것 같아요. 주일날 그 아랫병원에 가서 본인이 특성으로 찬양을 하고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도 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산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이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날 사고로 하나님 품에 가셨잖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산소망이란 살아있는 소망이잖아요. 세상의 소망으로도 다 썩어질 거고 오래되면 세워질 것이고 더러워지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 다 더러워지고 세워지고 약해지는 그런 것이지만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쇠하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우리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이와의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것이 육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우리 인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종이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종에서 양자가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산소만 계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번역 이 개역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관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뭘 연구를 합니까?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지요. 근데 밤에 그것도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자가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께 찾아와서 뭐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내가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 거듭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중생을 해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다 죽어지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가 뭐냐?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것. 긍휼이죠. 긍휼. 그 많으신 긍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 일, 곧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근거이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다시 그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이거든요. born again. 다시 영어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아직도 거듭남,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도 자기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선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산소망 있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은 부활장이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많은 영광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하시고 뭘 보냈어요? 대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은 단순 각오, 능동태의 분사로 수신자들이 거듭난 것은 이미 과거에 속한 일이지만 그 결과가 현재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미 과거에 성령에 의하여 생생명을 얻어서 지금까지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지요. 세상 사람 갖고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고 허무한 소망들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다가 목숨을 걸고 소망을 두지. 그럼 명예가 요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부산 보궐선거시장이 있어요. 그 목숨을 잃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허망하지.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기업이라고 그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업. 우리도 세상 기업들 많잖아요. 세상 기업은 잘 나가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우리에게 간직하신 그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마땅히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을 했잖아요. 3장 17절에 그 우리 찬양 어제 불렀는데 갑자기 잊어버렸네.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가 무성치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아, 우리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포도 열매가 있어야 무화과 무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그걸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의 기업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충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찬송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돼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기업을 잇게 하신 것이다 때문인데 기업은 다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누리게 될 온전한 구원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공중재림 오셔서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안전한 구원이지. 그래서 빌립보 2장 27절에 보면 너는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라. 이 땅의 구원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뭐 잠깐이잖아요. 아침에 있던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낙내 왔고 한 경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강건하며 70년, 80평생 살아가는 잠깐 왔다 하는 생각을 세상이지만 그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거기는 다시 아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없고 세상의 지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뭐야 오래되면 다 사람도 이렇게 늙어가면 어리게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쇠여지잖아요. 기억력도 쇠여지고 눈도 다 침침해지고 듣는 것도 다 쇠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영원한 것이 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근데 세상이 없고 세상 최상과는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세상에 가라앉는 썩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 곧 영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늘에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뭐요? 종과 동록이 해야겠지만 영원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들은 종이나 동록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안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티켓을 뭐 돈을 산 겁니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미국에 가려면 미국의 영주권이 시민권 옛날에 그 누구야 유승준이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 안 가고 미국의 시민권 때문에 군대를 지금 막 우리 한국 본 그 방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날이에요. 나는 나라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응?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내가 곧 올 테니 출산이 있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예수 믿는 날 이유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고 산산수원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베드로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실을 인하여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지키시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이 지구가 잠깐 우리 주님이 멈춘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공정과 자전으로 이 지구가 자꾸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 담당히 나갈지어다 그랬어. 보좌 앞에 하느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느님 보좌 앞에 하느님 앞에 기도하는 처서죠. 우리 기도는 저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기도는 저축을 하느님 많이 쌓아 두면 계시록 5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8장에도 보면 우리가 딱 기도를 하면 천사가 뭘 가지고 내려와요?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나와. 그럼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대접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대접을 쏟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항상 주위에 보면 역적으로 보면 천군 천사들이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야 천사야 빨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6절인가요? 천사들이 하는 뭐예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겨함이 아니야.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종이에 종. 섬기는 그 때문에 우린 천사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 섬겨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죠. 천사도 하나님한테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니란 말은 수동태 현재부터 하나님을 보호하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1분 1초 후에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속한 시간이에요. 우리 때가 그 장목사님하고 저기 그 옛날에 꽃동산 그 기도원에서 꽃동산 김종준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어린 주보가 거기가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어린 그 주일학교 여름에 뭐죠? 뭐 하는 거지? 여름 성경. 여름 성경 거기가 이제 최초로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님을 신영기 목사님 또 이태희 목사님 이런 유명한 대목을 이제 초청을 해서 모셨는데 신현기 목사님한테 특별 안수를 받았어요. 역시 대부는 거부 우리 민족 보호만 최초로 세우신 분 아닙니까? 그분처럼 정말 능력 있는 분은 없었죠. 그분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특별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특별해. 그러고 나서 6개월인가 2년 뒤인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인데 다 집회를 막 다 해놓고서는 주일날 아침에 그냥 주무시다 가신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분은 원맨쇼도 잘하시고, 어? 그 성대모사도 잘하시잖아. 얼마나 봉 하나 들고 여기서부터 여기 강단에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얘네 그분 등치가 크잖아요. 막 붕이 할 때 붕이 떠가지고 강단이 꺼지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 간증이 들어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늘 보호하고 그야말로 온전한 보호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보디가드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청와대입니다.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보디가드가 되면 우리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때 오사님 10년 전에 갈 때에 조용히 목사님 나오시는데 딱 옆에 그냥 일렬 양쪽에 딱 10명씩 다 보디가드들이 다 있더라고. 막 여기 옆에 막 모이고 차고 막 그러더라고. 세상에서도 그런 보디가드가 있으면 든든한데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등 뒤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찬양을 그냥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목사님 일어나세요 내가 새기는 주님 넘어질 때도 다가와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김열정 목사님이야 신학교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나 힘내라 응? 김유정 목사야 너 지금 교회 없다고 신청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 대충 너 쓰고 사용하고 있지 않냐 힘내라 우리 전능하신 내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의 후원자가 되시고 보디가드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스폰서가 되시는 능력의 아멘. 주님이 계신데 무엇을 염려하시겠습니까? 아멘. 절대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고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풍전등과 같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같이 지금 이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금 백신을 맞고 있으면서도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2주 자꾸 연기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어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탄과 환란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 믿음이라고 했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억을 하늘에 간직하셨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날마다 등지에서 후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스폰서가 되시고 모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영원하신 나의 목자 찬양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말과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목에 함께 내어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을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사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부으시사 나의 말과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천성향에 나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사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주의 성령 부으시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